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리레피의 훈입니다. 오늘 진짜 간단한 요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향토 요리, 그 이시카와 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향토 요리인데 전국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요리니까요. 오늘 요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이, 일본말로 하면 지분이. 근데 이게 원래는 오리고기를 가지고 하는 게 그 정석인데, 오리고기가 굉장히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도 그 닭고기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닭고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닭고기를 일반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지분이가 뭔지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저는요, 닭 가슴살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닭고기면은 부위 상관없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허벅지살, 닭다리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피망. 피망은 넣으시는 분 있나? 일단 색으로 저는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파. 오늘 메인이 된 파. 파하고 얘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얘는 색깔로 내는 걸로.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후니아지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표고버섯을 많이 넣어요. 표고버섯. 그 다음에 청경채라든지 뭐 그런 파란색 야채 있잖아요. 같이 곁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꾸미는데,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맙시다. 그냥 파. 파 많이 넣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그리고 파는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릴 것 같아요. 그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서 뺐어요, 일부러. 빼고 요것만. 그 아주 심플하죠. 세 개만 딱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요게 제가 그리고 레시피를 깔아 드릴게요. 일단 후니아제가 만든 양,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만들 거예요. 294g이니까 여러분들 300g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g. 대체적으로 300g 기준으로. 자, 그리고 껍질, 여러분 껍질은 이거는 뭐 먹는다기보다는 다시를 빼는데 좋으니까 같이 넣어주세요.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닭고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닭고기는요, 이건 좀 얇게 썰어야 돼요. 얇게. 그래야 맛있어요. 얇게. 이런 식으로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 요거, 요거는 그 뭐야, 회 뜨는 연습하실 분들은 요걸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그리고 이게 이따가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하는 요 요리 방법이 요렇게 하면은 이 닭 가슴살이 좀 퍽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져요. 마법같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요리예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지분이. 자, 그럼 이렇게 잘랐으면은요, 밀가루, 박력분입니다. 요거 이렇게 묻히세요. 잘 지금 계속 담죠. 요거 전분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박력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력분으로 하셔도 되고 전분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면은 보지 말아요. 이거는 밥 반찬에도 굉장히 잘 맞으니까 진짜 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껍질. 껍질도 그냥 살짝. 이렇게. 껍질도.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닭다리살로 하면은 더 육수가 잘 빠져요. 그렇잖아요. 아시죠?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얇게 포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대파. 대파 큼직하다. 그리고 대파는 웬만하면요, 요 파란 부분 쓰지 마시고 한 요 정도? 요거는 그냥 다른 국물 낼 때나 이런데, 아니면 잘게 채쳐가지고 파송송 다른 요리에 쓸게요. 요거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야 좀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물 한번 씻은 다음에 얘는 이거는, 그러니까 파는 보세요,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어도 돼요. 어슷어슷 그냥 썰어가지고. 바쁘신 분들은 후냐처럼 한번 해보세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칼집을 이렇게. 왜냐면 이 파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안에는 부드러운데 이 겉에가 어떻게 보면 좀 껍질이 딱딱할 수가 있잖아요. 섬유질이 강해서. 그래서 요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잘 베게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씹힐 때 두 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하고 아래.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졸일 때 부서질 수가 있어요. 막 모양이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한 요 정도.
250g이네요 정확히.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야채 그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따가 제가 그 타레 만들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타레 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타레랑 이 지금 재료가 오늘 들어가는 거랑 일단 대충 맞춰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하시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닭고기가 좀 더 양이 적다 그러면은 야채를 더 많이 넣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 맛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파프리카는요, 아 얘는 그냥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에 그냥 했으면은 그냥 대충 감으로만 되니까 언제나 계량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자를게요. 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자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아무래도 파보다는 좀 크면 안 되니까 파보다 약간 작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파하고 저게 고기가 메인이니까 주역을 살리면서 얘는 그냥 옆에 색깔만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럼 마칠게요. 아 120 오케이 120.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제 다 됐어요.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야 국물 만들게요. 국물 물 500cc 이거 레시피 깔아드릴게요. 맛술, 진간장, 설탕, 그리고 혼다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간단하죠? 진짜 간단해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한번 끓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끓으면은 불을 아주 이렇게 약하게 해주신 다음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세요. 재료 아직 넣지 말고. 왜냐면 미림이 의외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림 같은 맛술이죠. 미림이 맛술이 들어가면은 그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날려줘야 돼요. 한 1분 정도 끓였다 그러면은 오늘은 파를 먼저 넣을게요. 파. 파가 오늘 두툼하게 썰었기 때문에 넣을게요. 파를 넣어주고 이쪽에 남은 그 밀가루. 밀가루를 살짝 조금만. 어차피 밀가루를 먹긴 먹었기 때문에 많이 안 묻혀도 돼요. 적당히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묻힌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넣어주죠. 그래서 이 껍질도 넣었어요. 보세요 껍질 기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끓으면은 그리고 한번 살짝 끓으면 거품만 살짝 걷어줄게요. 거품. 자 그럼 이제 파프리카 들어갑니다. 아마 파프리카를 넣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본 요리에서도 요거는 그 료칸이나 이런 데서 요리 나오면은 이런 거 있나? 빨간색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표고버섯하고 파란색.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브로콜리. 그다음에 뭐 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글루텐으로 만든 후라는 게 있어요. 후.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료칸 같은 데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색깔로. 근데 오늘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이거 가정에서 만드시게 제가 준비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안 돼요. 조금 양에 비해서 국물 좀 많았던 것 같다. 제 느낌에 만들어 보니까 이거 조금 국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물을 조금 한 3분의 2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물을 막 이렇게 마시는 요리니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들어가는 양을 좀 더 늘리시든지. 이 국물 자체는 어차피 그 레시피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비율 자체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밀가루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저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남아가지고 전분물처럼 밀가루물 해서 쓸 건데 이게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 뭐야 전분물로 하셔도 돼요. 전분물 말도 안 나와. 전분물 물 일단 한번 끄겠습니다. 끈 다음에 요거를 밀가루 묻혀줘. 이런 식으로 해서 농도를 약간만 주세요. 너무 이렇게 앙처럼 막 주는 게 아니고 살짝만 있으면 돼요. 농도가 역시 좀 조림 국물이 좀 많았다. 아, 불 끄시고 완성입니다. 너무 많이 끓이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부서지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너무 투덜거리다 보니까. 오케이 농도가 조금 더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 국물 좀 많았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재료면은 딱 3분의 2 정도
반은 조금 적을 것 같고 나누기를 하셔가지고 3분의 2 정도로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농도도 이거보다 좀 더 나와요. 농도도 잘 나와. 약간도 원래 걸쭉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분인데. 오케이. 됐어요. 저는 그냥 요대로 해가지고 완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은 와사비 있죠? 이거 와사비에다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진짜로. 와사비를, 이게 액센트가 돼요. 그래서 와사비를 좀 이렇게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있으면 넣으세요, 꼭. 자,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전에 만든 그거 있죠? 베타라즈께. 요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게 얼마나 지났지? 한 몇 주 됐는데도 전혀 시지도 않고 그냥 맛있네? 난 더 쉴 줄 알았는데. 자, 요거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 자, 그럼 먹겠습니다. 덥다. 더워. 열심히 요리를 했더니 덥습니다. 얼른 먹어야 되겠다. 야, 이거. 자, 일단은 이거를 하나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사비 묻혀가지고. 야, 야,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심플한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와사비가 필수네요, 내가 봤을 때는. 와사비 진짜 꼭 넣어보세요. 진짜 잘 맞아요, 와사비하고. 너무 강조했나? 야, 밥이야, 딱. 진짜. 숟갈로 먹자. 같이 해서. 최고의 밥도둑. 야, 그리고 간도 아마 여러분 똑같이 해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딱 좋아.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간이 딱 맞아서. 간을 너무 잘 맞췄는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해서 와사비랑 같이 파프리카랑. 야, 파가요. 파도 대박이야. 아, 주인공 얘기 안 했나? 이 주인공인 닭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보세요. 살이 진짜 부드러워. 전혀 뻑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마법 같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밀가루에 묻혀서. 누구도 안 알려주는 정보 아닌가? 한국인 있나 유튜브에 이거? 기분이. 야, 요거 진짜 누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고. 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아니, 한 먹고 하신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알 거야. 아, 후냐제 그 뜻을. 대박. 국물도, 아, 이게 원래 좀 더 원래 걸쭉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전분을 푸세요. 풀든 해가지고 맞추세요 잘. 약간 걸쭉한 게 더 나. 충분히 맛있어요 이것도. 야, 이런 거. 야, 파가. 잘 먹었다.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오늘 뭐 더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꼭 오늘 레시피 공개했으니까 그대로 만드시면 아주 후회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후니아제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